저는 이낙연이 사면을 던졌지만 그 이면에는 통합이었고 그 통합에는 민주계의 통합도 들어있다. 저는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오늘도 굽히지 않고 사면 입장 변화가 없다. 대통령이 건의할 거다. 이거는 이낙연 대표의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상 승부수예요. 제가 보면 정치적 승부수인데 제가 보면 그러면 이낙연 대표가 뭘 얻을 수 있고 그럼 어떻게 보면 이분 정치인이거든요. 그냥 던지진 않거든요. 최전표가 나와야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뭘 얻기 위해서 사면 카드를 던졌나 이거를 저는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어떤 반발도 예상을 했을 거라고요. 그러나 얻을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걸 던졌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좀 오늘 새벽 내내 좀 생각한 게 있어요. 내가 이낙연이라 그러면 사면을 왜 던졌을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이낙연 대표가 사면을 던졌어요. 이명 박근혜라는 사면입니다. 이명박의 사면은 저쪽에서도 별로 원하진 않아요. 그러면 포인트는 박근혜가 되겠죠. 그럼 박근혜를 사면하면 가장 환영할 집단은 태극기 집단이에요. 근데 이낙연 대표가 태극기 집단의 지지를 안고 통합으로 가겠다? 이건 좀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렇다 그래갖고 중도가 여태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60% 70% 지지가 나올 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명박근혜가 감옥에 있어서 지금 지지를 철회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전혀 관계가 없었는데 사면보다는 저는 이낙연 대표가 사면을 이용해서 통합이라는 말에 더 중점을 저는 잡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진짜 이낙연 총리의 이면에는 이명박근혜라는 사면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내세우면서 구동교동계를 같이 함께 범민주지형의 통합을 꿈꿨다고 저는 이게 바로 가장 정확한 해석 같아요. 그래서 손학규가 12월 31일 날 이명박근혜 사면을 꺼내고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가 통합을 던지더라고요. 그다음에 사면을 던졌고요. 정대철, 권노갑, 김옥도, 한강욱, 한화갑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그쪽이랑 많이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어떤 지금 갈려져 있는 민주 진영도 통합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제가 보면 결국 이명박근혜 사면은 진짜 이낙연이 어떤 그 형식적인 발언이었고 그 이면에는 당내 지지율이 답보상태고 당내에서 경선마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구 동교동계의 어떤 당내 영입과 통합의 주안점을 좀 뒀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면 제 분석에 의하면 좀 그게 맞는 맞습니다.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4.27그 서울시장 공청심사위원장이 김진표고 그 밑에 벌써 과거 동교동계였던 김옥두가 들어왔거든요.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이낙연이 사면을 던졌지만 그 이면에는 통합이었고 그 통합에는 민주계의 통합도 들어있다. 저는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